유아유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쌤은 카보기입니다. 자, IAE 2952년 엑스포 제4회차 외계인 브랜드 합동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총 4개의 브랜드가 합동해서 전시회를 하는데요. 과연 이 외계인 함선들, 구현된 외계인 함선들 한번 쭉 같이 구경해보시죠. 렛츠고! 자, 제일 먼저 앞에 위치부터 볼게요. 외계인 함선은 많이 구현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바노 디펜더, 에스페리아 블레이드, 에스페리아 프라울러, 에스페리아 글레이브, 에스페리아 텔론, 에스페리아 탈론 슈라이크, 아포파 칼투알, 그리고 아예 홀로그램의 와우 바누 머첸트맨, 레일렌, 그리고 산토야키, 그리고 호보바이크인 아포파의 녹수까지. 뭐 이거 메인홀에 다 전시되어 있으니까 뭐 보기 편하시겠죠. 자, 하나씩 함선이 어떤 역할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뷰할 함선도 있고 리뷰 안 한 함선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걸러서 한번 보세요. 자, 바누 종족의 믿기지 않겠지만 라이트 파이터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CIG 내부적으로는 헤비 파이터라고 생각하는 그 바누 디펜더라고 합니다. 뭐 이게 정확하게 그럼 분류군이 뭔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설명은요, 이게 보시면요 라이트 파이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전투기가 맞는데 가끔씩 바누 디펜더를 헤비 파이터로 설명하는 CIG 직원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게 뭘까라는 좀 의문투창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기만 봤을 때는 내부에 세달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나름 좀 괜찮은 전투기예요. 외형도 약간 프로토스 같아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자, 바누 디펜더였고요. 자, 오른쪽은 소유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싼데 대비 그렇게 성능이 좋은 친구 아닌데 바로 반돌 종족의 라이트 파이터 경전투기 에스페리아 블레이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이드고요. 에스페리아는 외계인 함선을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친구는요 현재 모습이 완성형이 아니고요. 싱글 게임인 스쿼드론 42가 나오는 순간 이게 리모델링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의 모습일 뿐이고 대단히 초창기에 만들어진 전투기여가지고 그 완전 지금 임시적인 모습일 뿐이고 나중에 리워크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배트맨 감성의 그런 전투기긴 합니다.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가격감을 하냐 엄청 비싸거든요. 그건 또 아니고. 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칼투알. 근데 이거는 시안 종족의 라이트 파이터 경전 종족. 다 라이트 파이터요. 아포파 브랜드에서 만들었고요. 이제 시안 종족의 이제 경전투기, 이게 변형 전투기거든요.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는데 이게 현재 랜딩기어 내려놓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실제 이륙했을 때는 날개를 펼치면서 불가사리 모양으로 변신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렌트를 해서 한번 타보도록 하세요. 자, 가운데 있는 거, 자, 프라울러. 자, 요거는 이제 테바린 종족의 드랍십입니다. 드랍십인데 드랍십 치고는 무장이 좀 좋아서요. 옛날에 많이 바운티 헌터용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역할은 스텔스 드랍십이고요. 보다시피 안쪽에 저런 식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되게 롤러코스터 탑승과 같은 의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병력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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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드랍하는 그런 형태의 드랍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400달러가 넘어가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 뒤편에는 이제 똑같은 테바린 종족의 전투기 두 대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이제 아마 탈론 슈라이크 거고요. 맞죠? 왼쪽이 탈론일 텐데요. 탈론 슈라이크는 이제 미사일이 많이 장착되는데 대신 기총 사이즈가 낮은 좀 그런 버전인데 지금 미사일이 크게 효율적이지 않아가지고 현재로서 많이 쓰이지 않는 전투기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일반 오리지널 탈로는 이제 기총이 4사이즈가 달리는 기총 중심형의 라이트 파이터고요. 기동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옛날에 많은 분들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살짝 사용감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이 탈론의 결정적인 단점이 날개가 하나 날아가면 더 이상 기동을 못하고 자세 유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좀 몸빵이 약하다는 점도 있고. 네, 아무튼 요것도 약간 준 스텔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뭐 스텔스란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 좀 하기 힘들겠지만 나중 가서 좀 더 활약성을 보여줄 전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모양이 되게 새 같아가지고 요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아하시고 그래요. 날개까지, 꼬랑지 날개까지 저런 식으로 새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이 탈론이라는 전투기입니다. 가격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어서 라이트 파이터를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많은 선택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것도 에스팔리아 글레이브 반들 종족의 이제 미디움 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페이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페리아 글레이브 미디움 파이터. 아까 봤던 저 에스페리아 저기 블레이드보다 좀 한 등급 위에 저쪽에 있고요. 저거보다 한 등급 위에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무장 사이즈가 계란합니다. 전투기인데 5사이즈 무장이 달려있어요. 이 5사이즈 무장 두 개가 달려있어가지고 그 RS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혼자 타는 전투기 활용으로서는 제일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지금 또 물론 강합니다. 5사이즈 두 개는 뭐 헛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옛날에 비해서 뭐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모양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옛날스럽죠. 이것도 옛날에 만들어진 전투기고요. 싱글게임 스쿼드론 42가 나오면 이제 리모델링 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영상적으로 공개가 돼 있어요. 스타시즌 오피셜 영상에서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 예정이다.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요.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시장에 있는 모든 함수들, 외계 함수들 정말 몇 개 안 돼가지고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혹시나 바노 머챈트맨이 구현되면 이제 크나큰 변화가 있긴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외계인 전투기는 외국인 함선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지하철로 내려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호버바이크 녹스. 요거 상당히 멋있는 호버바이크고요. 외형도 되게 섹시한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조금 자세가 불안정하고요, 조금 버그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는 하지만요,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애초에 호버바이크를 쓸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쓰이는 편은 아니고, 뭐 옛날에는 ATI 토큰으로 많이 쓰이긴 했는데 지금도 뭐 오리지널 ATI 토큰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호버바이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 파이터 넘어가겠습니다. 홀로그램이 이제 매우 인터레스팅 하겠죠. 이제 외계인 전투기들. 자, 첫 번째 시안 종족의 미디움 파이터입니다. 아까 위쪽에 구현된 전투기 중에 시안 종족의 나이트 파이터 칼투알이 있었다면 현재 시안 종족의 미디움 파이터 산토야키입니다. 뭐 별명이 산토키예요. 뭐 발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산토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미디움 파이터고요. 이 친구는 예전에 로드맵에 한번 올라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언제 구현됐지 사람들의 좀 궁금사항이 많이 자아지게 하는 그런 전투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빠르면 뭐 언제라도 다시 로드맵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기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구현되면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상당히 궁금한 친구 중에 하나예요. 무장이 두 개밖에 없지 않고요. 위에 두 개, 그리고 이쪽 아래에 여기 또 있죠? 이쪽에도 있어요. 총 이렇게 여기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그 함선. 자, 제 두 번째 구현 캐피털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바누 머챈트맨입니다. 바누 종족의 캐피털, 모합이자 상선, 내부의 백화점 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주를 이동해 가면서 함선 내부에 있는 상점을 마켓을 열 수 있는 그런 이동식 백화점 같은 함선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장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앞쪽에 8사이즈 주포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타키온 캐논이라고 해가지고 바노 종족 특유의 무장을 두 개 갖고 있는 나름 바노 종족의 멀티 다목적 멀티롤 상선급 전투함이기도 합니다. 다목적함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선격 다목적이긴 한데, 바노 종족이 완전 가족적인 종족이어서 이런 함선에 가족들이 전부 다 타고 전투까지 치르는 그냥 그런 느낌의 함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구현되면 제 생각에는 백화점 기능 이런 거는 바로 구현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전투력만으로도 사람들의 기대감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함선 중에 하나고요. 가격이 2020년 이후로요 거의 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처음 2013년에 컨셉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2013년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몇 살이셨나요? 아무튼 2013년에 처음으로 250달러로 공개되었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2017년까지 250달러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350달러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또 가만히 있다가, 2020년쯤부터 가격이 막 올라가기, 차작척척척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 65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식밸류.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계속 가격 올라갑니다.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함수 중에 하나고요. CIG가 본전 찾으려고 노력만 해도 아마 못해도 몰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 솔직히 천장이 없어 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럼 반응 어쨌든 요새 개발 최근 그 영상에 라이브 영상에서 함선 개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 함선에 대해서 좀 개발이 좀 그렇게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개발은 현재 캐피탈 함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액티브하게 개발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는 별일 탈 없으면 내년 엑스포쯤에는 그래도 보지 않을까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제 희망입니다, 여러분. 제 희망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함수 바누마 젠틀맨입니다. 자, 그 다음 함수 이제 대형 화물선이고요, 컨테이너선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형 컨테이너예요. 자, 여기 시안 종족의 레일렌이라는 대형선입니다. 이거 공개했을때도 나름 멋있었는데 브랜드는 가탁이라는 좀 특이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안 종족의 뒤에 이게 화물 컨테이너를 달고 다니는 이런 함선이, 얘도 이제 변형을 합니다. 시안 종족 특유가 변형이에요. 이게 X자가 아래쪽 X자가 저 뒤로 접히면서 엔딩기어 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형이 되는 화물선이고요. 생각보다 그 화물량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얘가 화물선이 대비해 컨테이너선이라는 특징에서 그런지 화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그런데 대신 가격도 외계인 함수치고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외계인 함수에 좀 외계인 프리미엄 같은 게 붙어가지고 좀 비싼 편이거든요, 대부분 함수들이. 네, 얘는 생각보다 괜찮은 함수이다. 공개된지는 좀 이제 1-2년 이제 좀 됐지만 저 아직까지 들고 있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구현될지 궁금하지만 구현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또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약간 칵핏이 그 컨셉 이미지를 보시면 이 칵핏 내부가 대단히 가오겔에 나오는 그 우주성의 칵핏과 되게 비슷하게 내부가 구조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컨셉 이미지 찾아보시고 구매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4가지 외계인 브랜드가 합동으로 전시하고 있는 엑스포 제4일차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볼 건 없는데요. 외계인 함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스타트팩으로 나오는 함수도 아닌 만큼 뉴비 여러분들이나 게임을 한지 얼마 안된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 생소한 함선들 하나씩 다 대여하셔가지고 다 타보시고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해보시든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외계인이 빨리 구현됐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전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유바 바누마 챔트맨 나와라.